질문 하나로 상대방의 바람, 불륜을 알아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배우자가 불륜 중인 것 같다면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심증으로는 바람인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불륜은 아주 큰 배신이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바람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사실 바람을 피운다면 되도록 걸리지 않는 게 예의지만 함께 사는 부부일 경우 평소와 다른 행동 때문에 눈치를 챌 수밖에 없어요. 연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넘겨짚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잡히기 전에는 상대의 바람을 알아내는 게 참 어렵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상대의 불륜을 알아내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보고 싶다면 질문 하나로 간단하게 상대방의 불륜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나 연인의 바람이 의심스럽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어제 아침엔 뭐 했어? 낮에는 어디 갔었어? 못하고 갔었어? 점심은 맛있는 거 먹었어? 어느 식당에 갔었어? 누구랑 갔어? 저녁에 어디에 가서 뭐 했어? 이런 하루 일과를 질문을 하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 뭐 먹었어?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 무슨 대화 나눴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상대가 답변을 끝내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역순으로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말이 막히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방금 한 말과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미국 FBI에서 용의자의 거짓말을 알아내기 위한 수법으로 신문할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질문인데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시 그 구체적인 걸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역순으로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한 말을 이 세세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를 신문할 때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또 하는 겁니다. 특히 역순으로 질문을 하면 자신이 한 일이 거짓일 때 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을 틀리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만약 상대방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면 신문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아주 작은 부분을 잘 들어보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사소하지만 질문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길 바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궁금하다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꼭 부부 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일반 관계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그냥 참고로 덤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